안녕하십니까. 클릭이 사람의 유 윤수입니다. 어, 전 세계 태권도인들의 성지라고 할수 있는 태권도원이 개원한 지 어느덧 10주년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지난 10년 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또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황인홍 무주군수님 그리고 고재춘 태권도진흥재단 진흥 본부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어, 엊그제 개원한 것 같은데 벌써 태권도원이 개원 10주년 맞이했네요, 구수님. 10, 10주년입니다. 와, 네. 대단합니다. 그래서 네. 열심히들 하시니까요. 네. 네, 무주는 태권도원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기도 하지만 이번에 상충객 특수 좀늘었습니까 많이 늘었죠. 네. 무주는 이제 태권도인들도 이제 많이 오고또 태권도가 또 관광지가 됐어요. 이제 뭐 어차피 잘 형성도 돼 있고 무주는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음. 예, 뭐. 덕유산이 그래도 엄마산이라 이제 우리가 마음이 푸는 산이라서 덕유산이 겨울에는 덕유산같이 좋은 데가 없습니다. 음, 맞아요. 아주 사람들도 많이 오고 음. 다녀가는 사람도 많고. 덕유산을 또 눈꽃을 보려고 하면. 맞아요. 눈꽃. 30분만 하면 눈꽃 보는 데인데 네. 다 2시간, 3시간 걷지 않고 갈수 있는 데가 음. 덕유산 아닙니까? 음. 네. 관광객들이 유입이 많이 되니까 네. 행복하시겠어요. 제희 또. 올해 무지 방문해라. 또 열심히 음. 또 해야 됩니다. 음. 네, 네. 반딧불이도 또 유명하잖아요. 네, 반딧불이 유하죠 네, 지금도 네. 많이 나옵니까? 지금은 나오지 않죠. 아. 지금 이제 6월 5일부터가 우리 산골 영화제 하는데 음. 그때부터 에반디가 이제 그때부터 나오죠 음. 네, 네, 네. 자, 우리 본부장님 네. 어. 그 태권도원과 역사를 같이 하시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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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10년 동안 계신 거잖아요. 네, 네, 네. 네. 사람 찾는 분들 내방객들이 상당히 많아졌다고요. 아, 네네. 통계가 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네, 지난 10년간 태권도원을 방문한 국내외 어, 태권도인 및 관광객들 포함해서 250만 명 정도가 됩니다. 음. 어, 작년에 이제 그 실적을 보니까 32만 명을 돌파했더라고요. 코로나 거의 이전 수준으로 회복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은데, 아울러서 매출 실적도 이제 최고의 어떤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특히 이제 외국인들이 매년 2만 명 이상씩 찾다 보니까, 와. 이 태권도가 어떤 그 대한민국 어떤 국격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네. 그러니까 태권도 전 세계 에한뭐 8천만 명 정도 된다고 통계를 들었는데 지금 더 늘어났나요? 1억 네네. 5천만, 뭐 1억, 1억, 1억 5천만 네. 정도 아, 된다고 제가 네. 한 5년 전 통계를 알고 아, 있는데 뭐. 그분들은 머릿 속에 이제 무주 태권도원에 가서 음. 종주국인 한국에 음. 가서 태권도 한번 해보는 게 소원이잖아요. 아, 그런 소원이죠. 아,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2만 명 가까이 지금 오는 거잖아요. 대단합니다. 네. 지난해는 30만 명 내방객이었더라고요. 예, 예, 예. 어떤 점 때문에 이렇게 홍보가 잘 돼서 그런가요? 아마 이제 코로나 그 끝나고 나서 아무래도 태권도원이 갖고 있는 각종 컨텐츠들이 많습니다. 뭐 어, 일반 고객들한테 굉장히 인기 있는 음, 상설 공연이라든가 또 작년부터 이제 국제 대회도 좀 그랑프리 이 대회도 열리면서 아, 해외 고객 및 국내 고객들이 많이 유입된 것 같습니다. 음. 네. 10년의 세월을 돌이켜 보면 처음에는 와 누가 갈까 뭐 우려의 시각도 많았었잖아요. <laughs> 네, 네, 네. 10년이 지나면서 뭔가 좀꽉 차져 찬 듯한 그런 인상을 지 받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여러 가지 인프라라든지 여건들. 어 지금 태권도원이 이제 그렇게 많은 고객들이 찾을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아 어, 저기. 태권도 체험할 수 있는 이제 그 AR, VR 이용해서 음. 어, 체험할 수 있는 또 체험관이 있습니다. 가족들한테 굉장히 인기 명소고 지금 저희가 국립태권도박물관이 있는데 어, 작년에 이제 새롭게 오픈한 태권도 라키비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끼리 다양한 어떤 체험도 할수 있는 그런 멋진 공간인데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야외 그 어, 플레이원이라고 해서 음, 야외, 그것도 복합, 많이 찾더라고요. 네네, 야외 네. 복합 체험 시설인데. 한 230m 길이로 16개 코스가 되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장애물을 통과해서 스피드 게임을 하는 체험시설인데 아이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음. 어, 그리고 이제 혹시 이제 태권스테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태권도와 여행이 결합된 상품입니다. 작년에 이제 소셜 커머스 에 오픈하자마자 바로 매진될 정도로 와. 굉장히 인기 있는 상품이고요. 네. 어 그리고 이제 그 어, 아주 옛스러운 어떤 건물이 있습니다 명인관 태권전이라고 해서 관현건축 즉 궁궐 양식으로 지어진 아주 멋진 음, 건물도 있고 음. 어 그리고 이제 한 모내를 타고 올라가서 이제 전망대를 가보시면 음, 음. 뭐 이렇게 어, 파노라마 뷰로 삼도를 바라볼 수 있는 굉장히 음. 이 멋진 공간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어떤 고객들이 즐길거리 볼거리가 있으니까 체험거리. 많이 찾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을 네. 해봅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음. 어 관광객을 유입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볼거리가 다양해야 되고 아, 요즘은 또 상설 공연 아주 인기라면서요. 아, 네. 지금 11시하고 2시에 매일 하고 있는데요. 네. 뭐 조금 주말 같은 경우는 어, 자리가 좀 부족할 정도로 아, 어, 그 정도 가 네, 좋습니다. 네. 무주군과 아무래도 인접한 곳에서 많이 들어오죠. 군수님. 그, 그렇지도 않고요 수도권에서 네. 제일 많은것 같아요 아. 수도권에서 지금도 태권도는 이제 기반이 잡혀서 그리고 홍보가 잘 돼서 그 태권도를 또 타녀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음. 태권도를 한 학생들은 태권도를 다 타녀 갈 수밖에 없어요. 음. 그래서 올해는 또 이제 무주도 또 내년 2 5 년부터 태권도 고등학교가 생기잖아요. 예, 아. 네. 우리 저 서, 서서 교육감 이제 고약상이 태권도 고등학교가 하고 나면 무주가 훨씬 더 태권도원하고 훨씬 더 가깝게 음, 밀착이될 수가 있죠. 음. 네. 태권도 그 사관학교. 네. 네. 태권도 사관학교는 지금 이제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 음. 이달 말에 용역 이제 마무리 됩니다. 음. 되는데 태권도는 이제 뭐기 태권도 사관학교가 하는 것은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사범들이 네. 자기 제자들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주국에 보내서 자기들 제자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한 기저. 단체가 그래서 태권도 사관학교가 확실히 앞으로는 더 돋보일 더 돋보이고 우리 태권도원도 음, 음. 훨씬 더 나아질 거라 그래 생각을 합니다. 무주군 완전히 태권도 특성화가 되네요. 태권도 해봐야죠. 고등학교 예. 또 태권도 태권도원. 사관학교까지. 또 태권도원 안에다가 우리가 어드벤처를 또 만들어놔서 잘살수 음. 있도록 해놨고 음. 또 우리가 태권부위를 지금 저 하고 있습니다. 태권부위. 태권부위가 이제 올해 말 정도에 되는데 태권부위는 이제 무주업내다가 지금 하는데 태권보이가 이 저, 동작이 세계 어, 전 세계에서 22 동작을 할수 있는 거는 음. 우리가 처음입니다. 네, 그래서 높이 12m에다 하는데 엄청 크네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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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그하나 나면 네. 많이 틀리죠. 그래서 외국에서 오는 금방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외국에 있는 이제 저, 태권도인들이 더 많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맞습니다. 음. 국민들은 어떻습니까? 그 태권도를 안 하더라도 그 태권도원 내부에서 또할수 있는 스포츠 클럽들도 있는 모양이던데. 네, 국민들 스포츠 이용률은요? 스포츠 클럽 이 있는데, 예, 그도 이제 한희대도한만 오천 명 정도 다녀갔다고는 하는데, 희대도 어차피 뭐 태권도원에서 스포츠 클럽 만들어서 하니까 전부 우리 국민들이다 이용하잖아요. 음. 전체 국민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우리도 예산도 한 삼천만 원 투여해서. 할수 있도록 또 저렴하게 할수 있도록 하는데 음. 실질적으로 이제 저력을 가진 사람들 태권도도 하고 또 헬스하고 도 요가하고 도다같이하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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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기가 좋습니다. 인기가. 오, 네, 그래서 요새는 대기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고. 그 정도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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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요즘은 또이 스포츠를 통해서 관광 활성화 정책을 정부에서도 추진하고 네. 있는데 음. 해외에 나가 있는 사범님들이 또 엄청난 인프라잖아요. 아, 네, 그렇습니다. 네. 그분들 네. 통해서. <laughs> 사계절마다 눈이 안 오는 동남아 지역에는 있뭐 베트남이나 이런 데는 관광 상품을 좀 팔려는 계획도 있다고 전해 들었어요 아, 아주 좋은 아이디어 같아서요 아, 네 맞습니다 지금 네. 어~ 올해 이제 정부에서 스포츠 관광 목적으로 어, 유치에 굉장히 힘미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laughs> 어~ 저희도 이제 태권도진흥재단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아, 저희들도 어, 스포츠 관광 목적으로 이제 적극 유치에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어 말씀하신 것처럼 음 무주 리조트 스키장과 이제 결합해서 겨울 관광 상품도 준비하고 있고 또 이제 추가로 어, 세계 어린이 캠프 유치하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지난달에 어그 베트남에서 이제 여행사들이 다녀갔습니다 음. 그러면서 올해 5월부터 연말까지 지금 2천 명이 방문.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 지금 모객도 순조롭게 되고 있고 네. 어, 그한 2천 명이 와서 이제 태권도 수련 체험도 하고 인근 관광도 이렇게 할수 있도록 어, 저희들이 지금 해외 쪽 말씀하신 음. 사범님들 또 일반 관광객들 모객이 음. 적극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유럽 쪽도 또 어, 우리 사범님들이 많고 오래 전부터 아, 네, 보급이 네. 돼서 네. 큰 인기더라고 네. 태권도가. <laughs> 네 맞습니다. 예. 지금 4월에만 하더라도 어, 미국 호주, 독일, 프랑스가 이미 지금 태권도 방문했고요. 음. 올 여름에도 지금 해외 사범님들이 오시겠다고 예약 이미 이 지금 많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음. 네. 그 그러니까 얘기 들어보면 이제 무주군은 국제 관광 도시가 <laughs> 되어 버렸습니다. 태권도 그렇게... 있고 없고가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어차피 태권도 하나가 <laughs> 이제 무주를 이제 어차피 상품화를 잘 만들어 놨죠. 예. 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태권도 원로 사범들이 어차피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을 위한 우리가 태권 마을을 또 준비해 놨잖아요. 음, 태권 마을. 태권 마을. 그래서 아. 한 40호가 태권 마을 40호가 들어와 살수 있도록 지금 준비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음. 이제 6월 달부터 분양을 하고 아. 앞에 임도만 이제 하면 되거든요. 음. 다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29일 날 이제 10주년 기념할 때 이제 사범들이 한4 0명 이상 오신, 오신다고 그래서 네. 현장 구경 한번 시키리려고요와 네. 비싸지는 않나요 분양가가 아, 분양가는 좀 <laughs> 싸게 해주려고. 어 중요하죠. 네. 저희도 지금 사도 삼천 프로그램 네. 파일럿으로 네. 만들어서 보여주고 네. 있는데 네. 무주군 같은 경우는 인구 소멸 그 어쨌든 위험 네. 지역이기 네. 때문에 네. 세컨드 홈 이렇게 해놓으면 각광 받을 것 좋죠. 같아요. 그렇죠. 네. 일 주택으로 지금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이 인정하니까. 네네. 어 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태권 마을 하면서 하여튼 이제 우리 태권도도 저 이제 중요하고, 무주는 어차피 관광지잖아요. 관광지고. 또 우리 저 대한민국에서 100세 이상 어르신이 제일 많이 살고 있는 데가 또 무주예요. 예. 우리가 뭐 통계청에서 10만 명 기준으로 했을 때 73.2%가 무주가 해서 천국에서 백세 이상 어르신들이 제일 많이 살고 있는 데가 무주다. 음.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은퇴자 마을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은퇴자 마을을 예전에 군부대 자리에다가 이제 우리가 공모 사업해서 국가 공모 사업 좀 받아서 한 200가구 정도 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지금 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견을 들어보니까 아주 좋아하고 음. 요즘은 뭐 은퇴자 마을도 자기가 필요해서 하고. 어차피 뭐 도시 집도 있어야 되고 아까 음. 그 말씀대로 일가 2주택 허용이 되니까 맞아요 네. 세컨드 홈으로 네 그렇게 하면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만 한 사오천 되나요 지금, 지금 인구가? 지금 이만 삼천입니다. 네. 네. 가장 많았을 때는 네. 얼마나 됐어요? 쪽 칠만 오천, 팔만이었어요. 그때가 아 옛날이었는데 <laughs> 옛날이군수님께서 어쨌든 인구 네. 그나마 지금 안간님을 쓰고 계시잖아요 네, 줄어들지 네. 않게 하기 위해서 청년들 좀붙 부... 잡아놓을 수 있는 정책도 있습니다. 지금 청년은 우리가 청년 안정 기금을 이제 30억을 이제 막 조성을 해서 네. 청년들은 이제 정착해서 떠나지 않도록 하는데 제일 1번이 이제 주거 문제입니다. 주거 문제. 그렇겠죠. 주거 문제. 네. 그래서 무주에서 처, 결혼해서 이제 시작이 되는 사람들한테는 1억 담보 대출을 해줘서 청년 안정 기금에서 5년 동안 이자를 납입해서줄수 있는 음. 제도 개선도 만들어 주고 음. 우리 청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풀어서. 그래서 요새는 청년들이 좀 생각보다는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제들도 이제 <laughs> 일자리가 제일 문제가 돼서 네. 뭐 우리가 로컬 잡센터나 이런데 같이 연결해서 음. 하는데 하여튼 일자리 문제만 저잘 되면은 청년들은 뭐 그렇게 저뭐 많이 떠나지 않을까 이렇게 봐줘서 음. 첫째가 무주 리조트 활성화가 제일 중요합니다. 네. 태권도원도 마찬가지고 음. 무주 리조트 활성화 되면은 음. 청년들은 자동으로 올수 있도록 겠요 리모델링 다 했다면서요? 네, 다 했습니다. 태권도원도 지금 제 직원들 숙소가 음. 적습니다. 적어서 음. 지금 이제 설천해 보면은 이제 부영이 가지고 있는 건물이 있어요. 직원들 옛날 숙소. 네. 지난번에 부영 회장님 만나서 그 숙소를 뜯고 임대주택을 해서 주면 직원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음. 1차적인안는바아가 잤는데. 시작한다는 얘기를 안 해서 <laughs> 제가 조만간에 또찾주또 또 가서 네. 뵙고 또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네. 은퇴자 마을 조성하는 것도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고. 네, 은퇴자 마을은 이제 행안부 공모사업이 있어가지고 네. 올해는 저희들이 할수 있도록. 거기 이제 동반해서 어, 귀농귀촌 하시는 네네. 분들도 교육 중요하고요. 딱 하면 네. 굉장히 유입 인구가 늘것 같아요. 네네. 귀농귀촌은 네. 저희들도 이제 1년에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한 200분에서 250명. 많이 오시는 거죠 음. 우리가 1년에 어르신들이 돌아가신 어르신들이 400분 넘거든요 음. 태어, 태어난 애들은 100명이 안 되니까 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1년에 인구 줄은 줄을 하는 인구가 100여 명 정도 됩니다 음. 그래. 그러니까 그래서 많이 줄지 않는데 제희도 청년 정책만 조금 더 호불호 가지고 좀 잘하면은 잘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음. 봐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네. 청년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문화재 발굴도 많이 해서 음. 우리 청년도 같이 심어주기도 하고 어. 같이 돼야 되고 예전과 같이 이제 문화재 발굴이라 이런 걸 하니까 청년들 많이 참여하고 음. 가지고는 많아질 거예요 음. 네네. 어쨌든 뭐~ 인구 소멸 그~ 속도를 좀 늦추지 않을까 그런 정책으로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10년의 세월 함께 해오셨는데, 이제는, 음, 그곳에 지금 살고 계시잖아요, 상주. 네네. 네네. 불편하신 점은 전혀 없으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초창기에 비해서는. 모든 게 아, 갖춰져 있죠?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네. 많이 좋아졌고, 어, 좀 개인적으로 아쉬운 것이 있다면, 음. 조금 그, 아까 이제 지역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의료 어떤 그런 환경이 조금 더 보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네. 어뭐 무주야 이제 사실 태권도도 마찬가지지만은 어, 발길 닿는 곳마다 진짜 그청정적이고 어, 힐링이 되고 어,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기 때문에 음. 어, 더할 나위 없이 살기는 좋은 것 같습니다. 음. 네. 그 그러니까 오시는 분들 이제 우리도 서서 이제 빅데이터라고 하죠 데이터의. 네, 네, 네. 네. 습관화가 되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왔을 때 타지에서 왔을 때 어디를 가장 좋아하고 뭐가 부족한지 개선점은 뭔지 이런 것들을 다 받아놔서 안 케이트라고 하죠 네. 그런 것들을 이게 태권도원이며 무주군 정책에 반영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끊임없이 오니까 저희들은 어차피 올해가 이제 무주 방문이잖아요 네, 네. 자연 특별시 무주 방문인데 저희들은 어차피 태권도원이 와 있는 것이 큰보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32만 명이래어도 올해 태권도원은 50만 명이 넘으리라고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또 역할 을좀더 하면은 음. 더 많이. 그 태권도원 옆에 또 반디랜드가 잘 형성이 돼 있어가지고 음. 뭐 태권도를 하는 온 사람들이 태권도원 보고 반디랜드 보고 이렇게 할수 있도록 음. 옆에가 잘 조화는 잘돼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어드 청... 어드벤처도 가리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네. 저희가 예전에 그 반딧불 축제도 진행하러 가서 보면 네. 가을에. 네. 청정 지역이어서 그런지 무주에 반딧불이가 유독 많았던 걸 느꼈어요. 맞습니다. 네. 반딧불 축제는 이제, 이제 애기도 축제라 음. 애들이 이제 많이 오는데 어르신들보다는 애들이 홍보도 잘하고 많이 하고 작년에 같은 경우는 희들이 이제 최고의 수준까지 올렸는데 작년 우리 이제 산부축제 하시는 알잖아요. 음. 바가지 오는 축제, 쓰레기 없는 축제, 안전한 음. 축제 세 가지 축제 하고 나서 지금 전국의 축제들이 무주 그이 축제를 해야 된다 지금 음.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음. 그러니까 무주가 각각을 받는 거죠. 음. 예. 바가지공 없는 축제는 하기는 해야 됩니다. 제들은 음. 애기들이 반딧축제 불 와서 반딧불 보고 나와서 차 타기 전에 하늘만 쳐다보면 음. 별이 우리 이 세계의 별이 다 무주에 있습니다. <laughs> 예. 네. 별 보고 음. 또별 보고 차 타고 네. 나와서 우리가 또, 또 우리가 낙하놀이 음. 예, 또 보고. 이렇게 해서 애기들 탐사를 잘 하는 거죠. 올해 뭐 지자체마다 보도 마찬가지고 각 시군도 예산이 많이 줄어서 힘들어하던데 축제는 그래도 축소되지 않고 그대로 진행이 되나 예, 모양이네요. 축제는 그렇게 하고요. 그 대신 예. 1박 2일 체험이 2박 3일 체험을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음. 이제 1박 2일 체험은 무주로 직접 오는 것이 아니고 무주 리조트로 차가 직접 가서 숙소에서 이제 사람을 해서 버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음. 하려고 하는데 1박2일 체험도 작년에 좀 해봤더니 3 0분 만에 다매진되고 끝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올해도 1박2일 체험하고 2박3일 체험이 잘 되면은 확실히 이제 무주는 우리 저~ 반딧불 축제는 각각이 받아들이지 않을까 이렇게 음. 봐집니다 그러니까 네. 모든 축제가 뭐~ 반딧불이 축제며 여러 가지 축제들이 정체성 자체가 뚜렷해서 네. 많은 분들이 찾는 것 같아 해마다 맞습니다 예. 음. 산골영화제도 산골영화제도 이제 전국의 대학생 매니아들이 다 오니까 네. 5일 동안에 한6만명 정도 자녀가면 대단한 숙자거든요 음.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이제 산골영화제, 이제 반딧불 축제, 음. 야행 음. 그렇게 가지고 조일해서 풀어서 가면 잘 맞지 않을까 이렇게. 네. 그뭐 그 강원도에 있는 뭐 산천원 축제처럼 예. 무주도 예. 엄청난 관광객이 좀 유입될 수 있도록 예. 계속 아이디어를 좀. 킬러 컨텐츠가 나올 수 그럴, 있게 그럴, 그렇게 네.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감사합니다. 어 10년 맞이에서 태권도원 개원 오늘 네, 이 자리 네. 함께 하고 있는데 네. 앞으로 이제 100년 또 준비하는 설계가 중요하잖아요 네, 네, 지금까지 네. 10년 잘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안착을 했는데 네. 예. 올해제 특별한 뭐 어떤 학술 대회 여러 가지 것들 아, 네. 이제 계획하고 계실 것 같아서요. 네, 맞습니다. 지금 5월에는 이제 파리 올림픽 앞두고 음. 해외 30개국 150명의 국제 심판과 지도자들이 태권도를 음. 찾게 됩니다. 예. 뭐 단순히 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태권도 연맹 집행 위원회도 열린다는 것은 이제 태권도 성지로서의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것이고 7월 같은 경우는 해외 25개국에서 3천 명의 어떤 선수들이 참가해서 세계 태권도 문화 엑스포가 열립니다 음. 그리고 8월에는 어, 태권도원배 전국 태권도 선수권 대회가 열리고요 음. 어, 9월 4일이 이제 법정 기념일 태권도의 날인데 그때 아, 올림픽 정식 종목 채택된 지가 벌써 30년입니다. 음. 그, 어, 올림픽 정식 종목 채택 30주년 테마로, 어, 태권도원의 날이 이, 진행이 되면서 동시에 국제대회가 좀몇개 열립니다. 아, 이렇게 팔각형 다이아몬드 경기장에서 아주 박진감 있는 옥타곤 다이아몬드 게임이 열리고요. 음. 그리고 IOC e스포츠에서 어, 태권도가 종목이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음. 2024 아, 무주 태권도원 버추얼 태권도 국제 오픈 대회가 또 태권도원에서 오. 열리게 됩니다. 네. 이런 이제 크고 어, 크고 국지한 이제 행사나 대회들을 음. 저희들이 지금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는데. 어, 도민 여러분께서도 이제 많은 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네. 그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면 거의 쉬는 달이 없이 연간 아, 스케줄이 꽉차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틈틈이 네. 또 엘리트 선수들 그 대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 네, 네 그렇습니다. 뭐 중간에 뭐 8월 쪽에 이제 뭐 김문영컵도 있고 음. 그리고 이제 그 6월 달이나 이제 5월 달 이제 행사가 있고 6월 달도 이제 학생 단체가 이제 거의 꽉차 있고요. 9월 달 행사 끝나면은 거기도또그 수련 체험하는 이제 중고생들이 음. 거의 지금 풀로 차있는 상태입니다. 음. 네. 10년 전에 어쨌든 수천억 예산 들여서 <laughs> 멋지게 잘 지어놓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지금 와서 네. 보니까. 지금 와서 <laughs> 보니까 무주의 태권도원이 들어있는 보배입니다 포베. 보배. 네. 아, 그때 경쟁이 뭐, 경주하고도 했었죠. 그랬고 치열했죠. 치열했잖아요. 네. 예. 이제 지금 명인관이나 우리 전망대 같은 경우는 음. 어디내나 선색이 없죠. 아. 네. 와서 봐야지 하니까. 음, 그리고 네. 앞으로 더 좋아질 거니까. 그렇죠. 태권도 네, 네. 고등학교, 태권도 네. 이제 사관학교까지 안착이 되면, 어, 네. 아, 이게 이제 무주가 정말 우리나라 태권도 종주국이지만 성지로 제대로 각광받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앞으로는 태권도만 하면 무주, 무주하면 태권도가 될수 있더라고. 하고. 이제 태권도 성지가 무주가 되는 거죠. 음. 지금도 지금도 거그 역할을 이제 태권 우리 태권도리 잘 해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잘 되지 않을까 음, 이렇게 봐라고요 저희들도 이제 우리 전라북도 특별자치도나 또 우리 무주군도 또 합심해서 이제 태권도원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음. 도와야죠. 네, 네. 자 오늘 태권도원 개원 10주년 맞이해서 두 분과 함께했는데 다른 자치단체장님들 만나면 근심 걱정이 한 가지 근거기 있던데 <laughs> 우리 무주군 수님은 없어 보이세요. 예, 앞으로 희망만 뭐, 오늘 엿봤던 것 같아요. 예, 자원이 또 풍부하고. 예, 예또 우리는 전체가 다 끓입니다. 끓이 볼거리. 음, 전체가. 볼거리 네, 네, 먹을거리. 네. 네.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제대로 잘 보존해서 우리 국민들이 무주를 많이 다녀갈수 있도록 역할만 잘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졌니다 음. 알겠습니다. 모처럼 나오셨으니까 또 정면 카메라 보시면서 우리 국민들 또 인사해 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네. 네. 예. 이 우리 도민 여러분께 우리 힘을 모아서 세워 주시고 했던 우리 태권도원도 이제 제자리를 다잘 잡았습니다. 태권도 리 벌써 10주년입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제 잘 풀어서 가는데 올해는 우리 자연특별시 무주 방문회 하고 같이 역가서 가는데 우리 저희들도 이제 우리 도민들 우리 국민들이 저 무주를 많이 사랑할 수 있도록 볼거리 먹거리 우리가 잘 준비해서 우리가 가는데 무주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무주를 많이 방문해서 무주도 홍보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본부장님, 어, 블로그에도 보면, 뭐, 인스타나 이런 SNS 보더라도 그 무주 태권도원 다녀온 부모님들이 그 어린아이들 데리고 체험했던 거 올려놓으면서 많은 분들이 호기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많은 분들 다녀갈 수 있도록 홍보 말씀, 예, 정면에 아, 카메라 보시고 네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어 일단 수많은 음그 음, 태권도인들의 간절한 염원으로 어 태권도 원이 만들어졌습니다 아, 이자를 리 빌어서 아, 태권도및에 많이 도와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어 벌써 10주년입니다 이제 앞으로 100년 도약을 위한 힘찬 출발을 했습니다 세계 태권도 어, 어, 지능과 보급 그리고 태권도를 통한 국위 선양과 아, 태권도 세계화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아, 외래 관광객, 스포츠 관광객 유치를 통한 전북 특별자치도와 또 무주군과 더욱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어, 긴밀히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별이 쏟아지고 어, 반딧불이 함께하는 청정 무주에 자리 잡은 태권도원을 어, 더 크게 더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10주년 기념 행사도 잘 치르시고요. 어, 지금까지 250만 명 남짓 다녀갔다고 네네. 하는데 해마다 100만 명씩 올수 있도록 홍보도 좀 널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laughs> 네, 오늘 함께해줘서 고맙습니다. <laughs>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예, 사월 어, 한달 동안은 무주 태권도원이 입장료가 없다고 합니다. 무료라고 하니까요. 꼭 한번 자녀들하고. 둘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